야, 아이고야, 야, 조그만 닭들 하라 겸사고 닭들 냄새 서방 조그만 잡으라. 아이고, 지아방 막 잘 냄새네. 야, 아이고. 무슨 어디서 오늘 쓰레기 주시러 가는 거 봐. 하게 우리 저 앞바닥에 저 하게 앞바닥에 가그네. 좀 쓰레기도 좀 주고. 그래, 이거 그냥. 아니 혼자 아니 어느 단체가 어디서 주시러 감시한 게. 아이고, 우리 부사 작년에 우리 도민 배우 형 다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제주 MBC 도민 배우 일기로 우리가 이제 정기 총회도 하고 매년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연극도 하고 경호대 냄새 고치고. 그래. 나도 고치죠. 고치. 아니 거기도 고치잖아. 고치. 고치. 아니 가게 되면 각자들 글라 고치 글라 거기 아주 나무사 도민 배우 아니라. 글라. 어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 신바람 난다. 연기면 연기, 흥이면 흥. 재기 말랄 그들이 뭉친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조용한 학위 바닷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인데요. 만나자마자 격하게 환영 인사 나누는 이분들 평범치 않은데요. 이분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에서 만난 도민 배우분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어 드라마 가문잔치에서 신랑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홍경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시아방 보름난 여자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라. 산 넘어 사는 게 저 사람 넘어 하락하는 게. 도민 배우 일기 생모 역할을 맡았던 송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나가 챙겨보지 마시기. 아, 걔는 그쪽이 뭔디 영임수가. 충만이 삼촌이 제 은인이오다. 그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은 무엇을 해도 굉장히 기쁘고 또 설레고 또 다음에 뭐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그래 해봐야지 하는 이런 용기가 자꾸 생기고. 갑자기 제주에서의 그 인싸가 된 거예요. 이제 마트 시장을 보러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1주년이 됐지만 늘 조심스럽고 이제 행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오늘은 왜 모이신 건가요? 손에 든 걸 보아하니 오늘 쓰레기 줍기 하시려나 봐요. 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이제 각자 바쁘지만 연극도 한번 하고 콘서트도 한번 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활동하고 오늘은 애월 바닷가 청사를 왔습니다. 자연을 지키자. 하기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플로깅. 한 열정하시는 제주 도민 배우들. 쓰레기 줍기에도 몸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시네요. 제주 도민 배우 일기생으로서 그 자부심도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첫째 내 몸, 내 마음부터 정말로 정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좋으신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너무 즐겁습니다. 노래 부르며 즐겁게 참여하시는데요. 그나저나 멀리서 보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해안가인데 구석구석 오래된 쓰레기들이 참 많네요. 말로만 듣던 해양 쓰레기들의 문제, 새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자그마한 미세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그 다음에 빨대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베라빌기 다음 쓰다 보난 담배꽁초가 제일 많은 게 말씀. 요런 게 문제보다 요런 게 머금근에 휙 던져보나. 요런 게 요거에 쓰레기 봉투에 해땅에 담았당 좀 잘 버려줍서 이거. 이런 게 문제보다. 이거 바닥에 또 이거 다 이거 배 사람들이 이거 던진 거 아니까 이거. 맞지? 배 사람들이 머금멍 던진 거라 이거. 그냥 그 배에 댕기는 아저씨들도 좀 조심해야 죽여.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였다가 어디 육지에 나오면 그냥 갖다 버린다든지 해야지. 그냥 그 바닥에서 먹어놓은 양 거기서 그냥 다 던져버리면 그게 다 쓰레기 아니고 우리 올라오면 다 우리 주워야 되고.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건만 왔어. 저기에 경이 끌자 못난 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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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신나게 가요, 동화, 찬송가 뭐 생각나는 노래는 저는 전부 부르고 아싸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즐겁죠? 다 같이 모여 있고 이 좋은 바다에 제주말로 제주말로 막 즐겁수다 막 재미나오다에 제2장소로 출발합니다. 흥도 열정도 최고인 도민 배우들 플로깅도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유리도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유리 짜투리들 예. 여기 주세요. 예. 유리 깨진 거. 예. 이거 유리 깨진 거가 너무 많아. 깨진 유리하며 생활 쓰레기도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버린 거겠죠? 제주 바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니 새삼 알게 되네요. 다 깨진 유리게 이거 다 깨진 유리들. 이거 이거 그냥 막 내버리면.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발 다 다치고 걸까 이거 어떤 걸 걷고 하게. 아이고 진짜 사람들도 양심들도 어쩌 어떤 이축들 막 다 이축 덮여도 가는지 모르거라. 쓰레기들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날 만하죠. 그래도 당장 필요한 건 하나라도 더 줍는 마음이겠죠. 바위와 돌 틈 거침없이 다니며 쓰레기들을 모읍니다. 마대마다 일반 쓰레기면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스티로폼 스티로폼 나눠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그 봉고차로 와가지고 갖고 간대요. 쓰레기를 종류별로 꼼꼼하게 분리하는데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이렇게나 많이 모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플로깅, 도민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환경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1년 만에 도민 배우들 만난 게 너무 반갑고 평상시에 저는 환경 정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딱 이 조끼에 있는 이름을 달고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1주년 행사를 하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매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더욱더 보람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내에 연극을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래서 재문도 일기 타이틀로.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제가 초대해도 될까요? 재문도 일기! 지금 가세요! 제주 MBC 도민 배우, 앞으로도 멋진 연기와 제주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제문도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